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말을 저 사람에게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누구한테 뭐 전화도 해야 될것 같고 뭐할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막 걱정되고 찜찜하고 이런 기억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버스를 만약에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렇게 40명이 타고 가요. 근데 어딜 막 가죠? 가고 있는데, 어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찜찜하고, 궁금하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럴 때는 뭐 그냥 막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정신없이 막.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딜 가는지 몰라. 그러면은, 저 걱정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잘 아시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어디를 가는지 명확하게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도 되고, 찜찜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불안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때 우리가 속이 시원해지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시고 여러분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셨을 때 잘했다, 아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저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볼펜. 볼펜이죠. 제가 쓰는 볼펜인데, 이 볼펜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아,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법이 있죠. 이거 눌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눌러서.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그냥 눌러서 집어넣나요? 그러면은 고장나거나 좀 탈이 나죠. 급하다고 해서 누르면 안 되고, 다른 걸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한 것, 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건 누가 정했을까요?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든 사람이 정했겠죠?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눌러서 사용해 글을 쓰도록 하자. 만든 사람이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왜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말씀이 성경에. 그죠? 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우리 장로교 그 신앙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보니까 끝에 보니까, 만물이 다 누가 만드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바로 여러분은 자 무엇을 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찬송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뭐 중요한 말씀이겠죠. 뭐 가벼운 말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말씀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중요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두 가지 강령, 중요한 명령이라는 건데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목회하는 것. 목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른다. 어우,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눈이 마주치고, 모릅니다 하는데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슬펐겠죠. 비참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해요. 나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보시죠. 그것을 세 번 묻고 똑같은 말을 세 번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것은 그 전에 했던 베드로의 대답과는 많이 다르죠.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예, 큰 소리 치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어. 인간적으로 나는 그러지 절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뢰했는데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었을 때 이미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고백을 하죠. 주님, 이제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전에 했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네가 쳐라.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자기보다 얕은 자를 더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양을 내가 돌보고 먹이고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생의 목적은 목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다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더라도 많이 좋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좋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 있죠? 아, 살펴보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줬어. 예? 근데 아, 저 사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줘야 돼.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목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겠다. 좋은 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작건 크건 한 가지건 백 가지건 내가 저 사람의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목회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목사 목회자죠. 목사 일을 하는, 목사질을 하는 목회자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가정 일을 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요리를 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간병 일을 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목회하는 삶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목회하는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목회하는 삶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서서 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가 있던 시대. 노예. 자, 바울이 근데 이 노예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종들아,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 하라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예제도 여러분, 노예 여기 계신가요? 노예? 안 계시죠? 노예. 자, 노예제도라는 것이 만약 여러분을 지금 막 끌고 가서 팔고 하면은 이거 황당하겠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노예제도는 지금 우리로서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고 불합리하고 이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죠. 자, 그런데 주님이 노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즉 상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자, 우리로 생각하면 요리사면 주님께서 요리를 드실 것처럼 요리를 하는 거예요. 간병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돌보듯이 이 간병 환자를 막 치고 막 에이 막 이렇게 화나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병원에서 그런 거 목격했었거든요. 막 자기 화난다고 막 땀을 막 때려. 환자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안 되고 환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야 돼. 이렇게 돌봐주라 이런 말씀이죠. 자, 또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이렇게 어휴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어휴 성도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할 때 집을 지면은 집을 막 대충 짓잖아요. 막 거기다 막 그냥 막 쉬도 하고 막 예? 시멘트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사는 것처럼 예? 주님이 이 집에서 사실 것이다 이렇게 현장 일을 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는 삶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거.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시나요? 예.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목회하는 삶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저는 20대 좀,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대처럼 보이죠. 20대. 근데 제가 이제 올해 40이잖아요. 믿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20대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 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친어머니가 14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제가 그 집에서 살 때 엄마가 고통이 많았고, 그래서 14살 때 죽으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형제는 이제 누나하고 저 둘이에요. 누나하고 저 둘인데, 새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늦둥일라 제가 저기 어디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아기가 있어. 내 동생이래요. 황당하게 충격이 컸어요. 20살 때. 에? 나 갔다 오니까 얘기가 있어. 동생이래. 지금 이제 재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집안에 갈등이 생겨. 아기가 생기면서. 그래서 급기야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집을 나왔어요. 누나하고 저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지하에서 살아. 누나랑 저랑.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지금은 웃지만. 예. 자, 그리고 저는 아픈 곳이 있었어요. 20대부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자 한번 들으면 1시간을 안 말해야 돼. 아파서. 예.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힘든 분들 있죠. 이렇게 더운 날 제가 아침에 물파스를 바르고, 파스 살 돈이 없잖아. 파스가 비싸니까. 그죠? 물파스를 바르고 그 위에 대나무 복대 있죠. 예? 18,000원짜리 대나무 복대. 그걸 하고 부족해서 뜨거운 찜질기 있죠. 전기 연결하는 뜨거운 찜질기를 여기다 하고서 앉아야, 의자에 한 시간을 겨우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누워서 막 계속 안마하고, 막 뭐 누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부항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아프니까. 조금 하면 또 아프고, 일하면 또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기를 제가 7년을 그랬어요. 7년. 예. 자, 가장 아팠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 조카가 있는데, 누나, 딸, 5살인데 동물원을 같이 갔어. 근데 동물원을 보려면 아기가 안 보이니까 올려줘야 되죠. 들어줘야 되죠. 이걸 못해. 한 번을 못했어, 제가. 너무 힘들어서. 5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조카한테. 자, 그랬는데, 또 제가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기는. 취직을 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직장을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술만 먹고,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술로만 때우고, 그렇게 막 살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너무나 힘들고,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15일 동안 지하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밖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너무 햇볕이 그리워서 잠깐 놀이터에 잠깐 20분, 30분 나갔다가 또 쑥스러우니까 창피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막 복대 차고 다녔으니까. 예,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또 들어오고, 이 생활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었겠죠.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장가 갈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사기꾼 아니면 못해. 그쵸? 어떻게 그런 몸으로 장가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20대 후반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제가 계획을 잘 세우거든요. 치밀하게 세웠어. 예? 그래서 가을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걸 시도해야겠다 하고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아기들 출판사에서 교육을 하는 데서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요. 우리 누나가.
근데 그분이 우리 누나를 어유 그래요 뭐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오나 봐. 우리 누나도 엄청 힘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 사람 있죠. 가끔 불신자 만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지쳐.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힘들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김진희 집사님이란 분을 소개를 해. 우리 누나를 김진희 집사님으로 소개하면서 집사님이 좀 어떻게 좀 살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어. 우리 누나를, 우리 누나 전화번호를.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누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막 하고 큰맘 먹고 전화를 하고 하다가 통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만남이 실현돼가지고 우리 누나가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고 누나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죠. 예. 자, 이 집사님께서 나중에 저와 누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받았죠.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교구장님들 특히 전화번호 전화하기 힘들어. 그렇죠?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누나가 받은 거야.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만나야 했는데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우리를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다면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이고 도와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를 생각했을 때 주님 대하듯 주님처럼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누나를 봤기 때문에 전화를, 힘든 전화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집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다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집사님의 두려움과 떨림, 전화하기 싫은 것, 또 별 기대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냥 전화번호 하나 받은 건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했던 그 순종, 작은 순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의 생명,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잖아요. 저의 생명, 그리고 우리 누나, 아버지, 어머니, 매형, 누나, 동생, 조카, 우리 지금 있는 주의 새하니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쉽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남매는 그분을 의심하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불신자였으니까. 왜 저렇게 전화를 하고 왜 자꾸 접근을 할까? 하면서 우리가 남매가 경계하고 조심하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불편했어요. 전 내성적이니까 사람들이 막 접근하는 게 힘들죠. 뭐 이상해. 자꾸 연락하고. 자,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자,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가 누나하고 저하고 있는 집에 찾아오셨다가 설거지가 막 쌓여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는 딱 보고서 이상하다. 조심하자. 왜 그러자. 이상하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좀 가서 설거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설거지를 도와줄게 하고 설거지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남매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설거지예요. 저는 허리가 아프잖아. 저는 원래 설거지를 좋아해요. 적성에 맞고.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구부려서 해야 되잖아. 남자가. 이 싱크대가 좀 낮잖아요. 여자에 맞춰서.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싫어했고. 우리 누나는 원래 일을 싫어해. 어렸을 때 저만 시켰어요. 원래 성격이 일을 싫어해. 게으르고. 그래서 하기 싫어했었어요. 설거지를. 근데 이 집사님이 와서 설거지를 갑자기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된 게 그 설거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상하고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설거지를 해주니까 좋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풀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같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받아볼 수 없었던 엄마와 누구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 설거지 해주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열린 거예요. 따뜻함을.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집사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후에 저는 교회를 등록을 했겠죠. 등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다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모든 걸 제쳐놓고 참석했을 때 그때 허리가 제가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않았어요. 치유를 하셨지만 이 땅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잖아요. 천국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야기 속의 집사님은 좋은 목회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길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그러한 전화와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목회를 하기 위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볼펜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이, 얘는 볼펜이잖아요. 그렇죠? 볼펜이 근데 답답하대. 여기만 있는 게 힘들고, 에? 아, 맨날 이게 쓰기만 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지쳤대. 그래서 이제는 나도 식당에 가서 젓가락처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나고 난 젓가락처럼 좀 살아보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해는 되죠. 답답하겠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이해하니까 힘들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힘들죠. 자, 이 볼펜 같은 마음이 드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볼펜이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또 힘을 채워넣고 또 연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또 이렇게 좀 준비 과정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학습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시는 우리 새신자, 초신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헌금이나 봉사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교회에서 주는 사랑 주는 대로 많이 받으시고 편하게 그렇게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랑을 많이 받고 학습을 하고 성장하시면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목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장, 지역장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또 봉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 감당하는 것이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업인 것이에요. 우리가 간병일하고 집안일하고 현장일하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본업을 진짜 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목회 같은 건 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심지어 병상에서도 우리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는 얼마나 엄청난 그 힘이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죠. 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인간의 끝은 나의 비참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시작이죠. 그래서 자신을 격려하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 자신부터 목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늘 우리가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삶의 목적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할 것을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을 말씀을 하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도착할 천국까지 우리가 늘 해야 할 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